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교회가 넓으네요. 넓은데 몇 분 안 계시니까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봐야 되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앞으로 가운데로 오시면 더 좋겠네요. 예, 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 다니엘사 싸우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신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골수가 찔러 쪼그지게 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유대인과 이 한국 사람과의 그 유사한 점들,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용수 교수가 쓴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그리고 그 부제, 한국인과 유대인의 차이 유사점 107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107가지를 다 소개하게 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이면서 어디에 쌓여 있냐면 초강대국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길쭉한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로마도 있고 아주 강대국만 있어서 항상 고통을 당하는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진짜 조그만 나라잖아요. 지금은 반으로 나눠져서 더 조그맣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강대국이 쌓여져 있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소련도 있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나라 모두 수많은 침략과 처절한 수모를 당했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생존한다. 두 나라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진다. 뭐처럼? 보리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핍박을 얻고, 그쵸? 포로에 끌려가고,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는 미국에서 산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요. 이 미국을 운영, 이 좌우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 미국의 몇 퍼센트 되지 않지만 정치, 경제, 그다음에 의사, 그렇죠? 모든 이런 사업,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누가 따라가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장사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 분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사 유대인들이 살던 좋은 동네들을 지금 누가 다 따라가면서 살고 있냐면 다 한국 사람들이 다 따라가면서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 머리 똑똑하죠.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도 돈은 많이 벌어서 잘 안 쓰고 아끼고 저금하죠. 한국 사람들 비슷합니다. 두 나라 모두가 1948년에 건국했습니다. 근데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우리 한국도 이제 작년인가요? 이 선진국에 발에 서서 세계 뭐 10대국에 경제 10대국에 들어가 있는데 비슷해요. 또한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가려진 것처럼 우리 한국도 또 아직도 남과 북이 가려져서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이 서로 총파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는 7월 27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 정전이 된 지 7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단체들,
단체들은 이제 그 전쟁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그 캠페인을 걸고는 많이 기도도 하고 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를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722년 2년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1차, 2차, 3차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하냐면 70년을 하는 거예요. 70년. 70년을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 무슨 어떤 독립을 운동을 했습니까? 크게 무슨 뭘 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크게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거기서 바로 바사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 많은 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을 건축하고, 둘째, 예배를 회복하고, 세 번째,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1900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그 땅에 평양에 그렇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70년이든, 75년이든, 80년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정해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6월 25일, 열흘만 있으면 유교입니다. 우리는 제2의 유교가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무력이 아닌 복음 통일,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교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25 참전용사들의 그 용기와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편히 자고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몸바치고 피 흘린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몸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아마 이 남과 북이 다시 옛날처럼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과, 예? 많은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전쟁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전쟁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1년 갔다 왔고요. 2005년도에 또 이라크 전쟁 또 1년 갔다 왔고요. 2008년, 2009년 아프가니스 전쟁에서 또 1년 있었고요. 전쟁터에서 3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군대 생활을 22년 하는 동안 가족과 떨어지면서 사는 연도가 11년을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전쟁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연합뉴스 TV에 보니까 일본 나가사키 대한연구소에서 발표한 발표론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 핵무기 사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대 몇 명이 죽을 수 있냐면 21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가 다 죽는 거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제2의 6.25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군인들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평화롭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힘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남과 북의 그 닫힌 문이 열리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싸워봐야 누구의 싸움이냐면 우리 집안 싸움이에요. 우리 형제 싸움의 싸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사단의 권세는요, 누구끼리 싸우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맨날 싸우죠. 그게 누구의 작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권사와 집사와 싸우게 하지 않아요. 목회자와 장로님이 싸우게 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끼리 싸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이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이거는 사단의 바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절대.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섬기는 장소예요. 교회는 찾아가는 장소예요.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장소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도 올 수 있지만 죄인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죽는 건 누구만 죽냐?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죽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을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지고 대충 보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요. Indeed 아니면 surely. Indeed라는 뜻은 언제 영어로 사용하냐면요. 부활절 때 많이 사용해요. 부활절. 부활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나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지 않으면 Indeed. 확실히 그렇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Indee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을 때 Indeed라는 사용을 사용합니다. 그냥 대충 보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애굽의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감독자의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건 하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보시고 드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결단을 하시는데 무슨 결단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쵸 430년 동안 살 때 130년간은 고통과 진짜 어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들을 이제 애굽의 손에서 건져시겠다고 하나님의 결단을 내리시는데 그 결단을 언제 내리시느냐? 보시고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시간 낭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말하느냐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잘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기도를 갖다가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 저녁에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을 보시고 아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북한 우리의 동포들의 그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과 북을 열어주셨다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그렇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어떻게 알아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막 예? 로마 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불평을 누구한테 다 하냐면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불평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예? 막 불평을 다 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Why are you crying to me? 너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1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너의 잠자리 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 막 부르짖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 구절의 설교를 보니까 어느 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래요. 그럼 기도하지 말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기도는요. 쉬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응답하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계속적인 기도를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내가 약속한 그 약속한 것을 믿고 너희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장에 보세요. 1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영어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Move on. Let them move on. Move on이에요. Move on. 움직이게끔 가서 가게 하라.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한 거 아니냐. 그러면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에 저저부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되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근심은 근심대로 해요. 그게 뭔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자야 주여 근심도 자야 주여 모순이 있어요 다. 그런데 일어나면은 주여 어떻게 해나이까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편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담대함으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특히. 무슨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나에게 나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주빌리 기도회가 지금 900회가 넘고 950몇 회, 이제 1000회를 달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Move on, 너희가 가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언제까지가 너희가 기도만 하고 거기 앉아있을 거냐. 일어나라. 어떤 학생이 신앙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쨌든 어떤 학생이 시험이 다가와요. 시험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할렐루야. 경험이 있으시네. 예? 예? 공부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믿습니다 주여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을 딱 받아갔는데 어떻습니까? 하얀 종이에 보이는 건 깜장 글씨밖에 없어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다 답을 뭐라고 썼냐면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래가지고 딱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더 괴짜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점수를 매겼냐면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은 100점.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너는 0점. 자,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들어서 있으면 사과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 공부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이 하나님 기억에 남게 하셔서 시험에 잘 보게 하옵소서. 어떤 그런 체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기도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나로 잘라진 것처럼 남과 북에 가렸던 철조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 다 나오신 분들의 전부 한 80% 90%가 다 연세계 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한갑입니다, 지금.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젊어야 돼. 저도 한갑입니다. 한국 나이로. 자, 저희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결국은 통일이 되면 결국 모든 숙제들을, 그렇죠? 누구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자녀들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과연 통일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처럼 통일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일 지금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라면 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북한 향하고 한다면 이 통일이 돼야 되는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하나를 가르쳐줘야 돼요. 2022년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범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통일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대에 나온 거니까 아주 최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2년도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60세는 23.8%예요. 50세는 18.6%예요. 40대는 13.4%예요. 30대는 7.3%예요. 19세에서 29세는 6.1%밖에 안 됩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그럼 나머지는 통일이 그렇게 필요해. 부담 가는 거예요. 왜? 통일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60대가 3.9%, 50대가 3.0%, 40대가 4.9%, 30대가 8.1%, 19에서 29세가 10.6%예요. 그런데 2022년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18년부터 22년까지 한번 뽑아봤어요. 18년도에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3.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살에서 29살까지. 19년도에는 7.7%예요. 20년에는 6.7%예요. 21년도에는 6.8%예요. 22년 작년에는요. 10.6%나 더 많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무관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비드-19를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 안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저기 일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43%입니다. 한국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없거나 아니면 많지 않아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43%나 되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한 달 전에 거기는 70교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35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5교회밖에. 그러니까 코로나의 후유증이 커요. 근데 저는 코로나의 후유증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단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누가 더 잘됐다 이럴 때입니까?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거든요. 부르짖을 때거든요. 회개할 때거든요. 이제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저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거 통일이 돼도 우리가 어떻게 그 형제자매들을 북한 우리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 다른 그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습니까? 포용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고요.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그래야 도울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이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은혜롭게 인도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각국에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또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물려주고 어떤 뭐를 물려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믿음을 밀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성도끼리도 맨날 싸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자아적인 북경땅에 있는 예? 북한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포용할 수 있습니까? 그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결론은 아시죠? 자,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둘째는 부르짖은 대로 믿고 move on, 나아가라. 셋째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서 양육하고 왜 복음으로서 이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면 뭐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 그건 둘째치고요. 북한이 만약에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 북한하고 중국 저쪽 쏘려 있는 쪽으로 기찻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육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는데 시작은 뭐냐면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불은 바로 북한에 갈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한국 땅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제 통일되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포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 말씀을 드려냈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